자, 오늘은 몇 과예요? 몇 과? 2과? 아, 2과. 좋아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좋아하는 것. Cosas que te gustan. ¿Cómo? 천천히 말해 주세요. 좋아하는 것 뭐예요? 스페인 말로. Cosas que te Las gustan. cosas que te gustan. Sí, lo que me gusta. 자, 학습 목표. 자주 하는 일에 대해 듣고 말하기. 자, 따라하세요. 자주 하는 일에 대해 듣고 말하기. 자주 하는 자주 일에 대해 듣고 하는 말하기. 일, 스페인 말로 뭐예요? 자주 하는 일. Que hace con frecuencia. 아, 에랄딘 해, 못 듣겠어요. 어디? 다른 사람이 말해 주세요. Cosas que haces con Lo que haces con frecuencia. 아, 씨. 대해, sobre, eso. 듣고 말하기, escucha, hablar.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에 대해 읽고 쓰기. 여러분, 말 많이 하세요. 알겠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에 대해 읽고 쓰기. 시간 있을 때, 스페인 말로? Tener tiempo. Cuando tener tiempo. 때. 시간이 있을 때, cuando tener tiempo. 하는 일에 대해 읽고 쓰기. 알겠어요? 자, 문법이나 는 것, es muy importante. 어휘 운동,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농구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은 농구를 해요. 시간이 있을 때이 사람들은 농구를 해요. 자, 바네사는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요? 시간이 있을 때 정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앉아요? 영화를 봐요. 네. 자, 시간이 있을 때 바네사는 영화를 봐요. 오케이, 무이비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봐요. 영화를. 자, 시간이 있을 때, 아유, 미안해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봐요. 보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보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보는 것은 뭐예요? 좋아해요? 취미예요, 취미. 알겠어요? 맞아요? 취미예요, 취미 생활. 여러분 배웠어요, 취미 생활. 알겠어요? 자, 다시. 네, 선생님. 히메나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시간이 있을 때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자. 음악을 듣다. 시간이 있을 때 음악을 듣다. 시간이 있을 때 음악을 듣는 것은 취미 생활이에요. 여가 생활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은 시간이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알겠어요? 자, 선생님은 시간이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알겠어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는 것은 선생님 취미예요. 선생님 여가 생활이에요. 알겠어요? 자, 다시. 선생님이 지금 문법 이나 나는 것을 말했어요. 알겠어요? 사용했어요. 알겠어요? 다시. 선생님은 시간이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취미 생활이에요. 여가 생활이에요. 알겠어요? 자, 2과에서는 문법이나 는 것을 사용해요. 알겠어요? 자, 오케이. 다니야, 왜 그래? 다니야. 자, 3번. 자, 대화예요. 대화. 자, 여기 보세요.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지금? 투이씨하고 민수씨가 있어요. 자, 투이씨하고 민수씨가 이야기해요. 자, 맞아요? 네. 네. 자, 투이 가렌. 민수 에스테파니. 민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운동이에요. 그래요? 주로 무슨 운동을 해요? 축구나 농구를 해요. 특히 농구를 좋아해요. 그럼 농구를 잘해요? 아니요. 잘하지는 못해요. 투이 씨도 농구를 좋아해요? 네, 하지만 축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에 축구 경기를 자주 보러 와요. 자, 여러분. 가렌하고 스테파니가 말했어요. 대화했어요.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가렌하고 에스테파니가 대화했어요. 잘했어요? 안 했어요? 말하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들어볼까요? 대화를 들어볼까요? 발음? 발음 잘 들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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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번이야? 이거야. 6번. 2과 좋아하는 것 대화 1 민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운동이에요. 그래요? 주로 무슨 운동을 해요? 농구나 축구를 해요. 특히 농구를 좋아해요. 그럼 농구를 잘해요? 아니요. 잘하지는 못해요. 투이 씨도 농구를 좋아해요? 네. 하지만 저는 축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에 축구 경기를 자주 보러 가요. 자, 따라하세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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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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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우우우,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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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노, 농구, 오케이? 농구, 노. 농, 농구, 오케이? 농구. 오케이. 농구. 농구. 자, 여러분, 숙제했어요.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어이. 문장 하나가 없어요. 뽀로빠보로 문장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잘하지는 못해요. 투이 씨도 농구를 좋아해요. 네시시타 스폰가라. 아니요. 잘하지는 못해요. 농구 잘해요? 잘해요? 질문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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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ando ustedes hicieron la tarea, no puedan sentir qué rara. ¿No? Sí. ¿Sí? Sí. Nadie preguntaba, me solo escribe hacer tarea. Nadie preguntaba, ¿por qué? Yo esperaba, una persona o unas personas me preguntaría. Nadie. Ok, está bien. Ok, ¿알겠어요? 자, 민수 씨, 우리가 취미에 대해서 물어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대화를 공부하기 전에 어휘와 표현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대화를 볼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먼저 어휘와 표현. 자, 운동이에요, 운동. 따라하세요. 농구. 농구. 자, 농구 스페인 말로 뭐예요? 농구. 바론 데스토.
Cesto. Basketball. Basketball. Oh, basketball. Basketbal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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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no, no. 발 뭐야? 발롱세스토. ¿Por qué baloncesto? Baloncesto. Un balón. Ok, baloncesto. ¿Quién es más grande? Ah, Dania es más grande. Ah, Geraldine es más grande. Geraldine es más grande que un hombre. Geraldine. ¿Profesor? ¿Baloncesto es más grande? No. ¿No puedo? No puedo. No puedo. ¿No he hecho? ¿No he hecho? ¿No he hecho? 안 좋아요. 아, 안 했어요. 오케이. 누가 농구를 잘해요? 누가 농구를 잘해요? 저는 마이레. 네. 어, 무이부해. 아, 좋아요. 농구를 잘해요. 농구를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하. 마이레가 마이레가 좋아하는 것은 농구예요, 농구. 알겠어요? 마이레가 좋아하는 것은 농구예요. 오케이. 자, 다음. 자, 읽으세요. 야구. 야구, 스페인 말로 뭐예요? 베이스볼. 베이스볼. 아, 베이스볼? 이거? 네. No necesito recordar baseball, ok. 자, 다음 읽으세요. 축구. 축구. 스페인말로 뭐예요? Football. Ay, no necesito recordar football. Oh, similar con inglés. 그런데 라틴 사람들은 영어가 어려워요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시밀라로. 이상해요. 이상해요. 에스파뇰레스 이상해요. 시밀라로 엔 잉글레스. 자, 오케이. 자, 읽으세요.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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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말로? 볼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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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시밀라르 발리볼. 네. 그래요, 라티노스 deben hablar inglés. 자, 볼리볼. 아, 발리볼, 볼리볼. 오케이. 자, 읽으세요. 수영. 수영. 나다르. 아하, diferente. Necesita recordar nadar. Okay. 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수영이에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아, 수영하고 싶어요, 선생님. 바다에서. 진짜. 자, 오케이. 수영. 깡꾼. 멕시코 깡꾼. 맞아요. 오케이. Muy bien. 수영. 자, 읽으세요. 조깅. 조깅 스페인 말로 뭐예요? 조깅? 여기. 트로탈. 뭐라고요? 트로탈. 조탈? 안녕. 써주세요. 써주세요. 아, 트로타르? 아, 이게 왜 달라? 트로타르. Estoy trotando. Trotar. 아, 이상한데. 트로타르. 오케이. 트로타르. 조깅, 트로타르. 수영, 나다르. 농구? 볼론센? 볼론세스테? 바론세스토. 발론? 볼론. 발론. 발론세스테. 발론세스테. 트로타르?
나다르. 오케이. 자, 태권도. 스페인말로 뭐예요? 태권도. 태권도. 이괄. 오케이. 태권도. 오케이. 자, 탁구. 탁구. 빙탁구. 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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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괄. 오케이. 자, 농구, 야구, 축구. 자, 따라하세요. 농구, 야구, 축구. 농구, 야구, 축구. 배구, 수영, 조깅. 배구, 수영, 조깅. 태권도, 탁구. 태권도, 탁구.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수영.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운동이에요? 탁구. 탁구. 어, 무이비에. 야구. 수영. 야구. 어, 무이비에. 모두. 어? 축구. 마이리 뭐? 모두. 축구? 아니요. 모두. 야구. 오케이. 아, 한국하고 멕시코가 축구했어요. 알아요? 멕시코가 이겼어요? 멕시코가 가나? 가노? 멕시코 가노? 코리아 가노? 노래 꺼야다? No. 올비도. 아니요. 자, 알겠어요. 자, muy bien. 자, 운동 많아요. 운동 많아요. 오케이? 자, 문법. 이나 나. 이나 또는 나. 오케이? 이나 또는 나. 어이구, 왜 이래. 자, 이나는 선생님이 읽을게요. 이나 또는 나. 이나 또는 나. 명사 뒤에 붙었어. 앞 명사, 뒤 명사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선택하다 뭐예요? 선택하다. 선택하다.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 엘리에. 엘리에. 자, entonces, por ejemplo, 농구, 나, 야구를 해요.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시간이 있을 때 농구, 나, 야구를 해요. 알겠어요? Entonces, yo puedo elegir 농구 o 야구. ¿Entiende?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수영. 이나 조깅. 어, 수영 나 조깅. 수영이나 이나. 어느 것이 이나. 맞아요. 수영이나 조깅. 수영나 조깅. 어느 것이 맞아요? 나가 맞아요? 이나가 맞아요? 이나가 맞아요. 지, 이나가 맞아요. 이나. 볼게. 볼게. 아침 맞아요. 수영. 아침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나. 오케이. Muy bien. 자, 여기 보세요. 자, 다니아가. 네. 바이레나. 읽으세요. 네. 아침에 주로 무슨 운동을 해요?
저는 수영이나 조깅을 자주 해요. 자, 아침에 아침에 스페인말로 En la mañana. En la mañana. 주로 스페인말로 General. Como que sueles o generalmente, ¿eh? Generalmente. ¿Comúnmente? ¿Cómo? Generalmente. ¿Ah? Okay, okay, okay. 주로 a menudo frecuentemente, okay? 무슨 운동을 해요? 스페인말로? ¿Qué ejercicio? ¿Cómo? ¿Chonchoni? ¿Qué ejercicio hace? ¿Chonchoni, chonchoni? ¿Qué ejercicio haces? Sí, muy bien. Chonchoni, francesa, muy bien. ¿Ya habéis Ya, ok. Entonces, ¿qué habéis hecho? ¿Naga, qué habéis hecho? ¿Cono, chono? ¿Ya muero? 수영이나 조깅을 자주 해요 말했어요. 자, 저는 수영이나 조깅을 자주 해요 말했어요. 아, 이나 오나 en español cómo se dice 이나 오나 오 오 이 오 muy fácil 오 네 Nadar o trotar. ¿Entiende? Sí. Okay, muy bien. 자, 수영해요? 할 수 있어요. 조깅해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수영이나 조깅. 아, entre dos. 이거? 오, 이거. ¿Se puede? Hacer todo. ¿Ok? Sí. Pero el día. 수영이나 조깅. 축구나? 야구. ¿Entiende? 네. 알겠어요? 오케이. 자, 2번. 누가 했어요? 바네사, 읽으세요. 저는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해요. 자, 저는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해요. 바네사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공부할 수 있어요. En esta oración. 네, 네.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3번 누가 읽을까요? 헤랄디네.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화할게요. 아니 선생님이 안 보인다. 그대로. 아 전화할게요. 오케이. 목요일 오후에 전화할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전화할 수 있어요. Entonces, 아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화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목요일 오후 기다려요. 어? 금요일 저녁에 기다려요. 전화 기다려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언제 목요일 오후 금요일 저녁 언제 말할 수 있어요? 빼디를 빼디. 오케이. 아이 펜 진짜 미치겠다. 왜 이래 안 돼요? 자, 오케이. 연습 더. 연습을 더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아이고. 그렇지.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여요? 이나 명사, 명사예요, 명사. 원래
오리지널 명사 뒤에 붙어요. 명사 뒤에.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동사. 동사. 오케이? 동사 뒤에 말할 수 있어요. Este tipo, pero, pero, 그나라 사용해요. 알겠어요? 그나. 그나. 오케이? 그나. No, 이나.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아, 또 이거였어. 아, 내 위치에. 꽃분디, 꽃분디. 자. 자, 여기 보세요. 그나를 사용해요. 그나.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오케이? Cuando tengo tiempo, cuando tengo tiempo. 친구를 만나다. 운동하다. 오케이? 그래서 친구를 만나다. 만나거나. 엔딘데? 운동을 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선생님. 자, 선생님은 시간이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S 명사, 명사. 그래서 이나, 오, 나를 사용했어요. 맞아요? 영화나 네, 맞아요. 드라마. 빼로 동사를 사용해요. 동사. 자, 선생님이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보다. 그래서 보거나. 오케이? 선생님은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보거나. 어떻게 고사서 해요? 뭐예요?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요. 산책을 말할 수 있어요. 자다. 보다. 알겠어요? 보다. 자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요.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네. 근데 네. 동사. 네, 알겠어요. 거나. 오케이? 받침 있어요, 없어요? No importa. 동사. 명사. 이나. 오. 나. 오케이.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알겠어요? 상관 있어요? 임포르타. 오케이. 자, 누가 그나를 사용해서 말해 볼까요? 그나. 그나. 아, 브란셀라. 아. 저는 엄마. 너 시간이 있을 때 음악을 듣거나 미국과 한국의 영화 아 공포 영화를 봐요. 오케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봐요. 잘했어요. 또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말 많이 해야 돼요. 말. 알겠어요? 말 많이 해야 돼. 자, 마이레.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태국과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공부하거나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봐요. 오케이. 공부하다 보다. 오케이. 공부하다 보다. 공부하거나 봐요. 무엇을?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드라마를 봐요. 엔텐데? 잘했어요. 마이레. 브란셀라하고 마이레 잘했어요. Intenta hablar. Por favor. 자,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자, 누가? 손 드세요, 여러분. 자, 가래. 시간이 있으면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여동생 하고 같이 백화점에 쇼핑해요. 자, 산책하거나 가래는 쇼핑을 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여동생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요. 위비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나를 사용하세요. 이나, 오나, 오케이? 이나, 오나. 자, 누가 말할 거예요? 누가 말할 거예요? 에스티파니. 네. 저는 아침에 커피나 우유를 마셔요. Muy bien. 저는 아침에 볼라 마냐나 우유나 커피를 마셔요. Muy bien. 잘했어요. 자,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다 해야 돼요. 안 돼. 다 해야 돼. 바네사. 학교에서 영어나 수학을 좋아했어요. 오케이. 학교에서 영어나 수학을 좋아해요. 누가? 바네사가? 네, 저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워요. 는 것. 오케이?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해요. 잘 들으세요. 바네사. 학교에서 저는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나 알겠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알겠어요? ¿Entiende? Es mejor. 영어나 수학 좋아해요. 공부하는 것. Para estudiar. ¿Okay? Por eso, 영어 공부하는 것이나 수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니아. 네, 아벨.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노래를 하거나 춘추 해요? 세수해요? 춘추 해요? 춤추해요? 춤추어요. 바일라. 춤추다, 춤춰요. 알겠어요? 아, 춤추해요, 네. 아니에요? 아, 네. 네, 선생님. 마시고. 오케이?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다녀 뭐요? 시간 있을 때? 노래를 하거나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춰요. 페로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나를 사용 이나 나 명사 노 동사 알겠어요? 네 선생님. 오케이. 자 김연아.
저는 주말에 백화점에 가거나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시 잘했어요. 아우라 그나를 사용했어요. 그나 동사.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말해서 이나 사용하라고.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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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stá bien. 오케이. 좋았어요. 자, 바니. 바니 말할 수 있어요? 바니. 알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니. 안 돼. 자, 헤랄디네. 헤랄디네. 네, 선생님. 아, 이나를 사용하세요. 이나나. 네, 선생님. 선생님처럼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영화를 보나 자, 에스페라. 영화를 보다 동사예요. 그래서 보거나. 네, 선생님. 명사를 사용해야 돼. 명사. 알겠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오케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헤랄디네. 자. 아호라 그 노 이나 명사 보르바보르 오케이 자 오케이 프란셀라 오빠사 저는 과학책이나 잡지를 읽어요 과학책이나 잡지를 읽어요. muy bien. 알겠어요. 명사에 과학책 libro. 잡지. 오케이? 명사에 오케이? 자, muy bien.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 오케이. 여러분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연습. 아우라 이나 연습할게. 이나. 거나 아니에요. 이나. 이나 나. 오케이? 자,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보기. 자, 마일에 가. 에스테파니 나. 우리 언제 만날까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만나요. 자, 잘했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만나요. 알겠어요? 자, 월요일, 화요일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월요일 받침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만나요. 우리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요. 알겠어요? 까렌. 자, 미국 있어요. 미국. 한국. 어? 네. 까렌하고 선생님이 놀러 가요. 알겠어요. 여행해요. 알겠어요. 까렌하고 선생님이 여행해요. 까렌 어디에 갈까요? 저는 미국이나 한국에 가요. 저는 아니에요. 우리. 아. 선생님하고 까렌이 여행을 가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하고 까렌이 여행을 가요. 그래서 까렌 우리 어디에 갈까요? Primero
아,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좋아요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좋아요. 알겠어요? 네. 자, 오케이. 자, 1번. 가렌, 가. 바네사, 나. 바네사 씨는 어디에 갈까요? 식당에, 예, 식당이나 예, 커피숍에 가요. 어디에 갈까요?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아,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요. 오케이? 어디에 갈까요? 네.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요. 오케이. 자, 2번. 에, 다니아 가. 헤랄디네 나. 네. 뭘 먹을까요? 비빔밥, 비빔밥이나 메뉴를 먹어요. 예,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비빔밥이랑 냉면 먹어요. 비빔밥, 괜찮아요. 냉면 괜찮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무거나 먹어요. 어디에 갈까요?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어, 괜찮아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셔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다 괜찮아요. 알겠어요? 엔텐데 여러분?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3번 마이레 가 브란셀라 나. 우리 뭘 마실까요? 커피나 녹차를 마셔요. 아, 우리 뭘 마실까요? 커피나 녹차를 마셔요. 마셔요. 커피 마셔요. 괜찮아요. 녹차 마셔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아우라. 괜찮대? 네. 아, 히메나 가. 아, 반이가 안 되나? 반이? 반이? 자, 헤랄디네. 만약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바다나 산을 가고 싶어요. 바다나 산에 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에 가다, 에 오다. 에 다니다. 알겠어요? La particula adverbio del lugar. 오케이? 헤랄디네? 네. 오케이. 네, 선생님. 자, 5번. 까렌 가 다니야 나. 네. 어디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아, 집이나 식당에 파티를 할 거예요. 식당에 맞아요. 식당에서 맞아요. 아,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뽀로바보를 라엘 바시고 라 그라마티카 바시고. 네, 선생. 오케이. 미안. 어디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집이나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엔디엔디. 네. 집 괜찮아요. 식당 괜찮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이, pero creo que yo pregunto. 아, 어디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아이, 집이나 식당이나 아, 식당에서 할 거예요.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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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favor. 네. ¿Entiende? 자, 오케이. 자, 2번. 자, 여기 보세요. 다음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다음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질문, 보기. 점심에 보통 뭘 먹어요? 점심에 보통 뭘 먹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클 씨에게 질문해요.
누구 누구가 오케이 오케이 자 entonces 마이클 씨는 점심에 보통 뭘 먹어요? 보통 뭘 먹어요? 샌드위치나 밥을 먹어요. 엔디엔디? 오케이? 꺼렌. 네. 오케이. 꺼렌이. 꺼렌이. 아이고, 아이다. 우스테데스. 오케이? 꺼렌, 바네사, 에스테파니 다 마이클 씨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점심에 보통 뭘 먹어요? 마이클 씨, 점심에, 점심, 점심에 뭐예요? 점심에? 점심에 언제예요? 알무엘소. 어? 알무엘소. No, 점심에, 점심에. 언제, 언제? 점심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아침에. 엔디엔디? 네. 네. 점심에 언제예요? 언제? El mediodía. La zona de almorzar, ok? 네. 점심에. 1시? 그래, 오케이, 점심에. 알겠어요? 네. 12시 네. 반? 그래, 오케이, 점심에. 네. 오케이. 점심에 보통, 보통, 보통 뭐예요? Normalmente, generalmente? 네. 뭘 네.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점심에, 아, 메뉴, 메뉴. Curiosidad, menú de almorzar, ¿entiende? 네. 마이클 씨, 점심에 뭘 먹어요? 샌드위치나 밥을 먹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오라. 자, 누가 말할까요? 자, 에스테파니 에스테파니 마이클 씨, 오케이? 대답해요. 네. 다니아가 질문하세요. 다니아가. 자, 1번 질문하세요. 1번. 네. 네, a ver, Stephanie, o bueno, Michael, si no, John Chime, no, Chingurul, Manamio, Botón, Odie Gayo, Cookchangina, Becua Chame Gayo, Cookchangina, Becua Chame Gayo, ah, Michael, si no, Chingurul, Manamion, Botón. 극장이나 백화점에 가요. 알겠어요? 네. 아, 이름 바꾸세요. 마이클 씨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아오라. 히메나가 질문하고 2번. 히메나가 질문하고 2번. 바네사가 네. 대답하세요. 바네사 씨, 주말에 보통 어디에 가요? 주말에 공원이나 산에 가요. 시 바네사 씨는 주말에 보통 공원이나 산에 가요. 남자친구하고 여동생하고 네 여동생하고. 아이 뽀브레시타 남자친구하고 가야지. 자 오케이. 자, 3번. 3번. 자, 프란셀라가 질문하고 마이레가 대답하세요. 마이레 씨는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3번, 3번. 프란셀라, 아, 3번. 네, 죄송합니다. 마이레 씨는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몽골이나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시 몽골이나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마이레 몽골 알아요? ¿Conoces Mongol? 아니요. 징, 징, 징기스칸 몰라요? 사진 봤어. 몽골이야? 네. 아, 몽골이. 오케이, muy bien. 자, 4번 헤랄디네가 질문하고 에스테파니가 대답하세요. 헤랄디네.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아, 가방이나 시계를 받고 싶어요. 가방이나 시계를 받고 싶어요. 말할까? 말해보세요. 가방. 구찌. 이르가르뎅. 아, 선생님. 생일 선물 받고 싶어요. 시계나. 시계나. 어머. 시계나. 아, 시계. 시계 선물 받고 싶어요. 아,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 워치. 엔디엔데? 네. 네. 오케이. 자, 알겠어요, 아우라? 네. 네, 알겠어요. 어, 오케이, 무이비.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어휘와 표현, 운동, 그리고 문법 배웠어요. 빼로 자 여러분이 문법 이나 오 난을 사용할 때 명사가 필요해요. 맞아요? 명사. 자 운동 for example 운동 여러분이 사용했어요. 농구나 야구를 해요. 농구나 야구를 좋아해요. 농구나 야구를 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사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디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몽골이나 한국에 가고 싶어요. 콜롬비아나 멕시코에 가고 싶어요. 유럽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선생님. 네. 그리고 바카시오네스 여름에 normalmente la gente les gustaría ir al mar o montaña, sí. Ne. Oh, Estefani, 여름 방학에 어디에 가고 싶어? 나는 산이나 바다나 다 괜찮아요. 산이나 바다에 가요. Ay, decidí un lugar, 바다 o 산. 바다. ¿Entiende? 알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연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할 거예요. 배운 것을. 자, 여러분. 배운 것을. 배운 것을 연습해야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습? 여러분, 배운 것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말하고 듣고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 어떻게 연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요? Solo escuchar. ¿Cómo se hablar para practicar? Magul, nore. ¿Nore heo? ¿Canción? ¿Cantar? Sí, don Sammy. Ok, muy bien. 자, 여러분은, 여러분은 수업이 끝난 후에 숙제를 해서 네. 연습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어떻게? 어떻게? 아블라, 아블라, 아블라 escribiendo las tareas. ¿Entiende? 아블라, 아블라, 아블라. 아침에 주로 무슨 운동을 해요? 아침에 주로 무슨 운동을 해요? 저는 수영이나 조깅을 자주 해요. 저는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해요. 알겠어요? 네, escribiendo, hablando, juntos, ok? Ok? 네, 자, muy bien. Entonces, 자, 아침에 주로 무슨 운동을 해요? 저는 수영이나 조깅을 자주 해요. 저는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해요.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화할게요. 쓰세요. 몇 번? 5번. 5번? 5번. 오케이, 무시 bien. 자, 그리고 연습. 알겠어요? 주로 무슨 운동을 해요? 축구나 야구를 해요. 주로 무엇을 할? 할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시 수플란.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시장에 가서 뭐 살 거예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놔두고. 자, 여기까지. 1번까지 하세요. 1번까지. 2번은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오케이? 아이고. 네. 자, 연습 2번은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말하고 듣고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2번은 네.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숙제 더 있어요. 숙제 많아요, 여러분? No para practicar. 안 했구나. 이 김책, 이 김책. 어휘 1, 어휘 1, 아, 문법 1 하세요. 알겠어요? 어휘 1, 문법 1. 어휘 1, 문법 1,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선생님이 보내줄게요. 자, entonces nos vemos el jueves. 목요일에 봐요, 목요일. 알겠어요? 목요일에. 네. 네. 그리고 코로나 있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구이다테 코로나. 오케이? 아우라. 네. 미 미 이호. 선생님 아들 친구하고 잤어요. 친구하고 잤어요. 친구가 코로나 걸렸어요. 감기 걸리다 코로나 걸리다 똑같아요. 감기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오케이? 네.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아들은 코로나 안 걸렸어요. 아. ¿Por qué?
바코나 바코나. 네. 네. 백신 다 맞고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 오케이. 아, 질문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자, 좋은 밤 되세요. 목요일에 봐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